회사에서 보고를 할 때 상사의 기분 상태를 확인해야 할까요? 대부분 사람들은 상사의 기분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아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. 전혀 아니에요. 당연한 겁니다, 그거는.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. 상사의 기분을 맞추고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 상사가 내 보고를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파악하는 거다. 명언이죠. 이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어요. 이번에 협찬받은 책들 중 하나인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진짜 괜찮은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고 별로였잖아요?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. 아시죠? 여튼 이 책의 작가님은 17년 동안 퍼스트 클래스 담당 승무원이자 항공사 교육훈련팀에서 기내방송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지금만 보면 알 수 있듯이 말, 어투, 말하는 법 이런 거 관련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전문가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들맨이라는 거죠. 미들맨.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발표할 때나 미팅할 때 등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투나 톤, 발음 같은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내용이 아무리 좋아봤자 말투도 별로고 말하는 법도 이상하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진짜 되게 별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좋으려면 내용 플러스 그 외적인 것도 다 좋아야 된다는 거를 직장인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같이 발음, 톤, 뭐 속도 이런 게 모두 완벽해요.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신뢰가 가요. 저도 모르게 이미 플러스 알파로 신뢰라는 게 생겨버리죠. 그만큼 회사 생활에서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전달력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책은 솔직히 말해서 고인물 있잖아요. 직장생활 5년 이상 하신 분들 말고 신입사원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강추 진짜. 제가 이 책에 관해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. 왜냐면 사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신에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상사는 없다 이런 내용인데 말 그대로예요. 내가 야근도 맨날 하고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끝냈어. 근데 그런 거면 상사들이 알아주면 좋잖아요. 근데 안 알아줄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런 거에서 내가 상사한테 배신감을 느끼면 안 된다 이거죠. 왜냐면 그 물밑 작업들이 다 있어야 돼요.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, 내 야근을 하고 있다는 걸, 그만큼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해야지 상대방들이 아, 이 프로젝트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얘가. 진짜 힘들게 하고 있구나.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. 그래야지 완벽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박수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아 상사는 날 인정해 줄 거야 이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됩니다. 이런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뭔가 상사한테 더 인정을 받고 싶다면은 일뿐만 아니라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책에서는 이런 사람을 말 잘하고 아부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. 명언이죠 이것도 솔직히.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일상어 vs 회서인데 이 책에서는 회서를 대화의 목적이 사교에 있지 않고 상대방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취업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해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사팀이랑 메일을 주고받을 때가 있었어요. 뭐 제출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메일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. 근데 내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그냥 스타일대로 보냈거든요. 근데 그때 좀 벚꽃이 피는 날이었어요. 약간 감성적인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첫 문단 이렇게 썼어요. 안녕하세요 뭐 김대리님 벚꽃이 활짝 피는 계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. 너무 부끄럽고 내가 왜 그렇게 썼을까 정말 후회가 많이 되는데 신입사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절대 저처럼 감성 있는 글을 시작하시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인터넷에 꼭 찾아보세요. 흑역사로 남으시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?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맨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사의 기분을 확인해야 될까요? 이 부분이 있잖아요. 상사의 기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상사가 기분이 좋을 때 보고를 해야지 맞습니다. 상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보고를 하잖아요. 그게 좀 뭔가라도 안 좋은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개털립니다. 정말이에요. 이건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꼭 주의 깊게 하셔야 됩니다. 상사가 웬만하면 기분이 좋을 때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 상사가 있고 오후에 기분 안 좋은 상사가 있잖아요. 뭐 회의로 오후에 한다든지 이러면 항상 오전에 미리 보고를 하든지 기분 좋을 때 아니면 오전에 좀 말고 상사가 좀 미소를 보이면 오후에 보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화를 면할 수 있어요. 정말입니다. 아시겠죠?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인데 상사가 지시한 내용을 100% 이해를 해야 된대요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 잡설
핸드폰 이거 디자인 하나 뽑아봐? 그러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. 그 상사가 뭘 좋아하는지 완전 잘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사한테 최대한 꼬치꼬치 캐물어야 된다는 거죠. 저번에 했던 디자인이랑 비슷하게 가길 원하십니까? 아니면 완전 다르게 내놓을 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도 물어봐야지 제가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일을 맡았을 때 상사가 만족해 할 만한 걸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. 만약 상사가 일을 시켰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아웃풋을 딱 갖다 주면은 상사가 예 시켜 이런다고 진짜요. 이럴 수도 있어요.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꼼꼼하게 물어봐야 돼요. 왜냐면 이것도 한 번에 안 물어보면은 두 번, 세 번 물어봐야 되거든요. 그것도 짜증나요. 상사가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기 때문에 처음에 원래 내가 알던 분야면 궁금한 게 바로 귀 머릿속에 있으니까 바로 물어보면 되고 처음 접하는 일이면 일을 하다가 궁금한 걸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물어봐야 됩니다.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아웃풋이 나왔을 때 상사도 좋고 저도 좋은 겁니다. 아시겠죠? 또 다른 예시로는 상사가 저한테 잡살 너 내려가서 현장에 재고 파악 좀 해봐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. 근데 제가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. 근데 의중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. 상사가 왜 나한테 이걸 시키는지 갑자기 액션만 취하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타부서를 깔 수 있을 만한 재고 관련된 문제점을 가지고 오라는 건지 이거는 상사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. 여튼 이 책에서는 업무 관련된 내용보단 말, 인간관계, 뭐 말투 이런 거에 관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목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떻게 발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아, 물론 저도 말투가 좀 어눌한 편이긴 한데 여튼 진짜 심하게 어눌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말을 좀 잘 못하시거나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취업 전, 첫 취업하시는 신입사원분들이 먼저 이 내용을 알고 가면은 계속 목소리 변화시키고 자기에 맞는 목소리를 찾고 하면은 일도 일인데 외적으로 뭔가 상대방한테 말할 때 인간관계적으로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책 리뷰는 여기까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책에 모두 있지만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도 추천한 책이니까 한번쯤 꼭 읽어보시고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